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이론 두 번째 부분으로 갈 텐데요. 이게 뭐냐면 부사절의 기본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 부사는요, 원래 위치가 everyday라는 부사의 위치를 세 가지로 제가 표시를 해봤어요. I miss you라는 절이죠. 이게 원래 문장이야. 이걸 주절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나 너를 그리워해. 이런 문장 앞에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나는 그리워해 너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컴마를 꼭 찍어줘야 돼. 컴마가 없으면요, everyday를 주어로 생각할 오해할 그 가능성이 있잖아. Every day is Saturday.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매일이 토요일이다. 그럼 명사로 쓰여서 매일이 주어가 돼버려요. Every day is Saturday. 컴마가 없을 경우에는 미국 애들이 이것만 딱 보면은 매일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컴마를 찍어줘서 좀 보기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해를 좀 막아주는 거라고. 그러나 말로 할 때는요, everyday, I miss you 이럴 수는 없죠. 그냥 말로 할땐 티가 안 나지. 그래서 조금 간격을 두는 거예요. Every day, I miss you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다 쓸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everyday를요, 이렇게 문장의 중간에다 쓸 수도 있다고. 다만 아무데나 쓰면 안 되고 친한 애랑 같이 써야지. 매일이 친한 애는 뭐야? 매일 나야, 매일 그리워하는 거야, 매일 너야. 느낌 오죠? 매일 그리워한다랑 친하잖아. 그러니까 I everyday miss you 해도 괜찮아요. 매일 그리워해, 매일 그리워해. 우리말이랑 똑같아지죠. 친한 애랑 같이 쓰면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간에 들어가니까 컴마를 양쪽에 찍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내가 좀 끼어 들어갔어요 라는 표시를 해주면 더 좋다. 그러나 이거를 또 말로 할 때는 I, everyday, 컴마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찍어줄 때와 안 찍어줄 때는 무슨 차이다? 문법적인 차이가 아니라 의미의 차이가 아니라 친절함의 차이라고 보셔야 돼. 컴마가 없으면 뭐야? 불친절한 거지. 그 다음에 I miss you every day 해서 맨 끝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맨앞 또는 맨뒤 아니면 친한 애랑 이렇게 세 가지의 위치로 구분하라 하는 거는 제가 앞에서 한마디로 공식에서 우리 부사란 게 도대체 뭐야? 해서 강의를 이미 했던 부분이에요. 기억나시죠? 얘는요, 그냥 부사의 경우지. 짧으니까 뭐 중간에 쑥쑥 들어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사의 위치는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When I feel lonely. 이건 길죠? 왜 길어졌어? 그냥 부사가 아니라 부사구도 아니고 부사절까지 늘어난 거야. 안에 주어 동사 들어있잖아. 나는 느껴요. 어떻게 느껴? 외롭게 느끼는 거지. 내가 외롭다 해서 when이 붙었으니까 내가 외로울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외로울 때가 길지만 얘는 뭐야? 그냥 언제에 대한 답이라고. 언제? 매일. 언제? 내가 외로울 때. 똑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의 역할을 하죠. 똑같이 그냥 덩어리로 보시라고 이거. 얘나 얘나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그냥 부사단 말이야. 내가 외로울 때는 나는 네가 그리워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부사기 때문에 I miss you라는 주절 앞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 여기 안 보이겠지만 뭐가 있어야 여기 뭐 뭐야 여기 뭐야 뭐가 뭐야 컴마가 꼭 있어야 되겠지. 없으면 이게 주어일 수도 있잖아. When I feel lonely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우리가 명사절 주어할 때 썼었잖아. When I feel lonely is important. 내가 언제 외로운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면 또 명사가 된다. 그래서 명사로 오해하지 말라고 컴마를 딱 찍어주는 거야. 똑같은 거야. 얘가 명사로 오해될까봐 컴마 찍어주는 것처럼 여기도 컴마를 찍어줘야 돼. When I feel lonely, 또 쉬어야죠. I miss you.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I 해놓고 나는 When I feel lonely, 내가 외로울 때 miss you.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미스랑 친하거든. 내가 외로울 때 그리워해. 그러다 보면 여기다 쓸 수도 있단 말이야. 대신에 여기도 컴마 양쪽에 찍어줘서 오해하지 않도록. 아, 이게 지금 중간에 끼어들어갔구나, 부사가.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everyday, 요 경우랑 요 경우가 똑같은 거죠. 길든 짧든 간에 앞뒤로 컴마를 찍어줘서 부사가 난데없이 중간에 들어갔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 사이에 중간에 들어갔다 하는 걸 보여주면 더 친절한 거다. 근데 이거는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기에는 덩치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좀덜 쓰는 거라고. 이거보단 이게 덜 쓰이는 거죠.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너무 기니까. 중간에 싹 집어넣기가.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것처럼 I miss you when I feel lonely 해서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왜이두 경우에는 컴마가 있는데 이 경우는 없죠? 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컴마를 안 찍어줘도 오해 안 해요. 왜냐하면 난 그리워해 너를 해서 문장이 다 끝났어. 주어, 동사, 목적어로 문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밖에 없어요? 부사밖에 없다고 어차피. 그러니까 이 뒤에는 무조건 나오면 부사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컴마를 찍어줘가지고 얘는 부사예요라고 안 보여줘도 저 사람이 큰 무리가 없다고. 이걸 앞에다 썼을 때는 얘를 주어로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찍어주는 거고 얘는 오해할 일이 없죠. 여기다 선생님 찍어주면 안 되나요? 왜 안 되겠어? 너무 친절한 거야 이건. 어색하게 친절해. 그래서 세 가지 컴마를 어디다 찍느냐 하는 것까지 잘 봐주세요. 기본 형식이니까.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3번인데 3번 부사절 접속사는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다. 모든 접속사가 그렇죠. 접속사는 뭐와 같다? 본드와 같다. 그래서 주어 동사에 있는 절과 절을 붙여줘요. 연계해준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It is true. 그건 사실입니다. 라는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죠. I will leave you. 나는 너를 떠날 거예요. 두 가지는요. 그냥 두 개의 문장이야.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마침표? 마침표 있지. 근데 이 두 개를요. 본드처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if죠. 이건 한 문장이에요. 여기 마침표가 두 개 있지만 이거는 없어요. 여기에. 여기 마침표 여기 한 번만 찍어야 돼. 왜? 한 문장으로 붙었으니까. 그걸 접속사라고 한다고. It is true라고 하는 절 앞에다가 if를 갖다 붙여서 얘를 뭘로 바꿔준 거예요? 부사로 바꿔준 거지. 그러니까 문장은 얘만 남는 거죠. 얘는 없어도 되는 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난 널 떠날 거란 말이야. 왜? 그것이 사실이라면 떠나겠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요.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을 마치 본드처럼 붙여준 것처럼 보이는 거죠. It is true라는 문장에다가 앞에 if를 붙이면 얘가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고. 부사된 거 이거 안 봐도 된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 이게 주제죠. 그리고 이 if를요. if절을 앞으로 가져갈 수 있죠. 왜? 부사니까. 뒤에 놔도 되고 앞에 써도 되고. 그래서 if it is true라는 부사를 먼저 쓰고 왜? 컴마. 그것이 사실이라면 컴마 찍고 I will leave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또 중간에 넣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I will 뭐 will을 여기다 쓰고 컴마 딱 찍어요. 내가 넣고 싶은데 넣는 거야. If it is true. 중간에 넣었어, 이번에. 부사니까. 중간에 넣었어. 그 다음에, I will leave you. 사실이라면 떠날 거야. 라는 걸 좀 내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물론 선생님, 이거를요, 여기다 쓰면 안 되나요? 되죠. I, if it is true, will leave you.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떠날 거라는 거하고 친한 게 뭐야? 사실이면 떠날 거라니까, 얘를 여기다 근처에다가, will leave 근처에다 어딘가에다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안 될까요, 선생님? I will leave if it is true, you. 이건 좀 이상하지. 이건 좀 이상해. 그래서 여기다가는 좀 안 넣는 게 좋아요. 여기다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 이럴 수 이상하잖아, 이게. 그게 사실이라면 떠날 거야. 이건 말이 되지.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 이건 말이 안 돼.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 부사는 없어도 되는 애지만 쓸 거면 위치를 잘 봐야 된다고. 여기는 안 쓰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적절한 곳에다 위치해야 된다는 것까지 보시고요. if를 붙여주면은 얘가 뭘로 바뀐다? 부사로 바뀌어서 자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 하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요. 부사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명사의 종류 되게 많았죠.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명사국, 투부정사, ing, 명사절 이렇게 총 여섯 가지 앞에서 다 공부했죠. 그 다음에 형용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 전치사국, 동격삽입,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ing, pp형,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 그죠? 뭐 이런 것들 쭉 공부를 했었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부사에도 이렇게 일곱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외워둡시다. 부사에는 첫 번째, 오리지널 부사가 있죠. 그 다음에 부사구도 있어요. 단어가 두 개 이상. 그 다음에 전치사구도 부사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죠. 투부정사, 아예 안 끼는 데가 없어. 얘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그래요. ing, 안 끼는 데가 없어. 그죠? 현재분사, 뭐죠? 동명사도 되고 뭐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여기 부사도 돼요. pp형, 얘도 안 끼는 데가 없어.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 ing, pp형도 부사에도 막 쓰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사절. 지금 우리가 요거 위주로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요 일곱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보니까 to 부정사 ing, pp는 안 끼는 데가 없지, 그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조 용법, 형용사조 용법, 부사조 용법 세 가지 용법이 있다. ing도 명사조 용법, 부사조 용법, 형용사조 용법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pp형은 명사조 용법은 없고 형용사조 용법, 부사조 용법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일곱 가지 종류 외워둡시다. 외워두세요. 일곱 가지 외워두시고 다음 파일로 넘어오세요. 다음 파일 열면은 이거 외우지 않으면 헷갈려요. 알겠죠? 외우고 넘어오세요.